신제품 E500 출시해서 이번에 전시하게 됐는데 예. 뭐 제품이 어떤 특장점이 있을까요? E500은 일단 크롤러 드릴이고 E500이라는 모델명은 이번에 저희가 새로 부여한 모델명입니다. 전에는 에버다임 크롤러 드릴의 약자로 ECD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간단하게 그냥 E500 이렇게만. 크롤러 드릴이랑 어떤 차이점이 좀 있는 건가요? 크롤러 드릴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부에 이런 식으로 크롤러가 있어서 그 위에 장비를 올리고 드릴링을 하는 거 그냥 통상적으로 크롤러 드릴이라고 하고 그리고 전에 저 쓰던 장비하고는 차이점이 내년부터 대한민국이 엔진 규제가 티어4에서 스테이지 5로 변경이 됩니다. 이게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환경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의 ECD50이라는 장비를 E500이라는 장비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개발을 출시하게 되었고요. 가장 큰 변화는 당연히 그 엔진이 있고 두 번째로 저희 장비들이 뭐 고객들이 이렇게 수정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장비를 좀 많이 바꿨어요. 기존에 하고 비교를 하면은 뭐 기존 장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기존에는 쿨러가 옆에 있었어요. 쿨러가 옆에 있었고 옆에 있는 바람을 빨아들여서 안을 식히는 그런 구조였는데 지금은 쿨러를 뒤로 배치해서 뒤로 바람이 나가는 방식. 안에 있는 뜨거운 공기가 뒤로 나가는 방식으로 했고 폭도 키워서 안에 그 공기의 회전을 좀 원활하게 좀 더 원활하게 바꾼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쿨러를 뒤로 옮김으로써 장비를 딱 앞뒤로 멀리서 보시면 앞에가 마스트하고 가이드실 저 가이드하고 봄이 무게가 한 7톤 정도가 되는데 장비의 밸런스를 좀 더 잘 맞췄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장비들이 좀 전자 장비를 많이 채택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기존에는 유압 레버 방식으로 이렇게 앞뒤로 하는 조작을 했다면 지금은 이렇게 조이스틱 컨트롤로 바꿔갖고 조작 편의성을 좀 높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좋은 날 기대하겠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